자, 페이지 44페이지 지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은 지금까지 역사가 문제가 두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두 문제. 자, 지정은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시고요. 보통 지정은 앞으로 수업 시간 정도만 듣도록 하시고 집에 가서 너무 열심히 막 학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대장은 말뚝입니다. 말뚝 지정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요? 말뚝. 자, 지정은 지반이나 기초를 보강해주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지정이라 해. 지반이나 기초를 보강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지정이라고 칭해요. 지정. 그런데 이 지정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그 보통 지정을 보시면 이거죠. 재료에 재료. 봐요. 한번 보고만 가. 자, 간략히 보고만 갑시다. 모래로 다져주면 모래 지정. 맞죠? 모래보다 조금 더 큰 놈이 3번 자갈이야. 자갈은 손에 쥘 수 있는 정도의 돌을 자갈이라 하죠.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 머리통 같은 걸 자갈이라 하면 안 되죠. 손에 안 쥐지죠. 그러니까 또 이러면 안 되죠. 그 누구죠, 큰 사람이. 최홍만 씨가 지면 또 지어질 수도 있어. 맞아요? 그렇다. 보편 타당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갈이고, 그 다음에 자갈보다 더 큰 놈이 뭐다? 잡석이죠. 맞아요? 대략 이상 호박돌 정도. 한 요정 머리통만 한 돌. 이걸 무슨, 뭐라 한다? 잡석이라 하는 게 잡석. 또는 호박돌이라고 돼. 호박돌. 잡석 또는 호박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치우라 해요? 앞에서 깔짱깔짱하면 호박 치우라는 소리 하네. 그리고 옛날에 지금은 그 소리 하면 큰일 나죠. 간이 배 밖에 나온 남자 되죠. 옛날은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면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되니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소리 했다가 밥 안 주죠. 그럼 지금은 그 소리를 잘 안 듣는데 그거 같은 그래서 이걸 호박에 비유한 거예요. 이게 무슨 돌이다? 호박돌이야. 이 정도 큰 돌을 무슨 돌? 호박돌이라 해.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거 다져준 거예요. 그리고 자 4번 보면 긴 주춧돌 다 재료야 재료. 주춧돌은 옛날 목구조에서 나무를 흙에 바로 해가 기둥을 세울 수 없죠. 기둥이 다 쓰고 맞죠? 그러니까 밑에 돌을 대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웠죠. 그 돌이 무슨 돌? 주춧돌. 그래서 옛날에 집에 와서 아이고 딸내미가 자꾸 싹 다 끌어가니까 이러죠. 이게 기둥뿌리 다 뽑아가고 주춧돌까지 빼갈락하네. 그죠? 그 주춧돌입니다. 주춧돌 지정. 그리고 밑창 콘크리트 지정 나오죠. 밑창 콘크리트는 이거 콘크리트를 기초판 밑에 친 콘크리트가 뭐다? 밑창 콘크리트죠. 전부 다 뭡니까? 재료죠? 재료상 분류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조금 할 것 같으면 잡석 지정하고 밑창 콘크리트 지정 정도만 조금 한번 봐두세요. 근데 아직 저는 멀었다고 봅니다. 시험이 여기는. 그래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416페이지 이 말뚝 지정에 집중을 하세요. 이 말뚝 지정을 공부해야 돼요. 자 이겁니다. 말뚝 지정이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면 지정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명심하세요. 이거 개념 알면 돼요. 지정은 자, 이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말뚝 지정이 나오지 않는 회사. 그러면 지정 한 건물에 이쪽과 이쪽이 다른 지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쪽은 말뚝 지정하고 한쪽은 잡석 지정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질 지정하면 안 돼요. 쉽게 한쪽은 하일 신고 한쪽은 고무신 신고 들어가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개념만 기억하시고 절대 말뚝도 혼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 개념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말뚝 지정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아니면 안 나옵니다. 이 시험은. 그렇게 보시면 돼. 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지정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에이 지정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니 할 일이에요? 할 일이 아니잖아요. 공동주택 관리사잖아요. 맞죠? 집을 짓는 게 아니죠? 공사를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많이 안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간략히 개념만 그 이겁니다. 연약 집안에 할 때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죠. 이 말뚝을 박아줘야 되거든, 맞죠? 그냥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없거든. 그래서 이제 파일을 때려 박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간략히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안 냈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 좀 해보고요. 과연 낼까 안 낼까? 조금 더 고민하고 요거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요번 과정에 안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옹벽이 49페이지 옹벽 나와요. 옹벽이 13회 때 나오고, 아, 연락에 14, 15, 16, 17까지는 끄십시오 했는데. 오래 끌까 말까? 지금 조금이 됩니다. 그래서 옹벽은 이게 옹벽이죠. 우리가 경사사면, 경사면이 있어요. 경사지를 우리가 사면이라 하죠. 예. 그래서 이 경사지가 있을 때 이겁니다. 자, 비가 많이 우기시나 또는 해빙기가 되면 이것이 뭐 될 수 있습니까? 붕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뭘 설치한다? 옹벽을 설치해서 흙의 붕괴를 방지하는 거, 이것이 뭐다? 옹벽이죠. 근데 이게 세 번을 냈거든. 세 번을 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올해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그 50페이지 보면 옹벽 시방서를 가기에 갖다 놨어요. 옹벽 시방서 앞에 내용은 다 냈거든요. 그래서 옹벽 시방서 분야를 제가 거기에 갖다 놨어요. 옹벽 시방서. 그래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해 뭐 한번 했던 분들 한번 읽어두시고 이번에도 여기 중점 두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11, 12월 과정에는 여기만 중점 두세요. 집안 조사. 제2절 무슨 조사? 집안 조사. 제 예상이 맞았잖아요. 2절에서 한 문제 냈잖아, 앞전은. 한 문제 내고 한 문제가 다른데 배분된다. 그래서 기초, 종합에서 기초, 줄기초. 줄기초를 내는데 다른 기초를 설명해가 냈잖아요. 그리고 19회 때 시험 치는 사람은 복합기초 준비하면 되거든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기초판 없다. 그래서 꼭 명심해. 뭘 위주로 한다? 제2절 뭐다? 집안조사가 포인트입니다. 올해는 하도가 될 겁니다. 여만 열심히 일단 공부해. 11, 12월에. 그리고 넘어가 봅니다. 55페이지 조적절. 조적조, 조, 짤조 짭니다. 싸을적, 싸서 짠 구조 줄여서 조적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조적조는, 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조적조. 왜 조적조가 시험에 나오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나와요. 자, 아파트도 일정량의 벽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철근 콘크리트, 벽식 철근 콘크리트지만 일정량의 벽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혹가다 관리사, 저 경로당이 별도로 있거나 이럴 때 이 벽돌로 집을 지은 경우 있어요. 경로당 이런 것을. 그래서 이 벽돌 구조도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벽, 그래서 조적조는 크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벽돌 구조, 블록 구조, 돌 구조로 나누어집니다. 벽돌 구조가 있고요. 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설명해 줄게요. 블록 구조 있고요. 그리고 돌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문제가 나오면 벽돌 구조에서 나옵니다. 한 문제. 그래서 17일 때 문제가 한 문제 배분이 됐어요. 아마 선정하면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저 16기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어. 그 다음에는 무조건 피해를 봅니다. 앞전에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는 피박을 봅니다. 항상 그랬어요. 9회 때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10회 때 엄청나게 피박 본 겁니다.
17회, 16회 때 학생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16회 때. 아니, 16회 때는 평균이 98점 가까이 합격하신 분이 있어. 제 수강생 중에. 아니, 난 모르고 내 아는 학생들 중에 막. 95점 넘은 데 몇 분이 있어.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9회 때도, 9회 때 저 위에서 몇 명 합격했는가 뭐. 노랑진에서, 한화학원에서 300몇 명 합격했으니까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분위기, 분위기. 그때 이 분위기 좀, 여기에서 합격.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분위기 좋아, 올해는. 올해 이상하게 다 분위기가 좋아. 아, 작년에는 다 분위기 나빴는데 내가 맨 학원마다 돌아가면서 잔소리 한다 봐봤는데 올해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다 끝에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저 부산. 대구 가고 부산하고 여기 딱 해고 올라오는데 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또 18회 때 또 일 낼 것 같아요. 학생들이 조적적입니다. 그럼 한 문제 나오면 요거 나와요. 자, 그리고 두 문제가 되면 한 문제를 배분해 줍니다. 그런데 자, 요겁니다. 블록 구조가 15회 때 배분됐었거든요. 한 문제가 15회. 그리고 16회 때도 두 문제, 16회 때는 여기 배분이 됐어요, 16회 때. 그러면, 돌구조는 올해 접어. 안 해야 돼, 올해. 접으세요, 돌은. 돌은, 언제까지 접을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하지 마세요. 돌은 죽어도 하지 마. 수업 시간만 듣고, 혹시나 조금 해줄 거예요. 근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하지 말고요. 그럼 두 문제가 배분이 되면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배분됩니다. 오늘도, 올해도. 그러면 작년에는 벽돌 구조에 한 문제 배분됐습니다. 한 문제. 벽돌 쌓기 주의사항을 낸 거예요. 시방서적인 측면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놈 새끼도 이상해가지고 시방서 갖다 놨었는데. 자, 그 페이지 여러분들 72페이지 16번에 벽돌 쌓기 일반적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여기 17회 문제입니다. 17회 여기에서 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그거 빼야 돼. 거기 안 나와. 아, 금방 몇 페이지였죠? 72페이지. 그건 올해 안 나옵니다. 잘하면 벽돌 구조 시험 나오면 종합 문제 중에 지문 한 줄 딸 겁니다. 뭐를 딸지는 모르겠고, 지들 마음이니까. 지문 한 줄 정도 딸 겁니다. 잘하면.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올해는. 그러면, 자,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벽돌 구조. 자, 이 벽돌 구조적인 측면,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구조. 그럼 벽돌 구조, 올해는 무조건 종합 문제입니다. 명심하지? 올해는 한 부분에서 절 쌓기 일반 주의 이런 거 안 냅니다. 올해 무조건 벽돌 구조는 종합 문제로 가요.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종합 문제로 갑니다. 그럼 여기 지문 하나, 저기 지문 하나 이렇게 하나씩 땁니다. 더럽게 땁니다. 책 다 공부하게 그렇게 딸 겁니다. 제가 열받아가지고 올해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놈들 낸 거 보고 분석해서 유형 보면 딱 나옵니다. 출제한 거 보면 다 더러운 놈들. 그래가지고 내가 또 저거 복수 혈전을 해야죠. 또 마이 합격 시기가 또 19회 때 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곡소리 날 겁니다. 19회 때는 또. 자, 그래서 이 조적조는 그래서 그 벽돌에 제일 먼저 규격 나오죠. 벽돌의 규격 보시면, 자, 벽돌의 규격을 하기 앞서서 벽돌의 명칭을 간략히 공부하고 갑시다. 벽돌의 명칭에서. 자, 벽돌이 있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길이죠. 길이. 길이고 이것이 너비라고 해요. 너비. 그리고 이것이 두께. 두께를 칭할 때 이때 자, 벽돌은 직육면체죠. 직육면체인데 자, 이 건축부재의 이 끝부분의 이 면을 양쪽 면을 이걸 마구리라고 해요. 마구리. 마구리라고 칭합니다. 이랬을 때 벽돌의 규격을 나타낼 때는 항상 길이를 먼저 나타내요.
길이 곱하기 너비 곱하기 두께 순으로 나타냅니다. 예. 몰라, 혹시나 해서 하는데 역시나 계속 안 내고 있어요. 몰라, 언제 낼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표준형 벽돌 나오죠? 표준형 벽돌. 자, 표준형 벽돌의 규격은 하면 어떻게 한다? 길이부터 먼저 쓰는 거야.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표준형 벽돌의 규격은 항상 뭐부터 나타낸다? 길이, 너비, 두께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기본이. 자, 그래서 이거죠. 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할 때 35, 23 맞죠? 35 하면 이미 나타내는 게 있죠? 없어요? 그냥 막 불러요? 머리 통 굵기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알통 굵기 이런 게 아니죠, 맞죠? 그래서 그거 정해진 것처럼 이것도 그래서 세 개로 나타내죠? 사람도 맞죠? 어, 맞잖아요. 35, 23, 35 막 이래죠? 응. 그리고 같이 맞죠? 길이, 너비, 두께 딱 세 개로 나타납니다. 길이, 너비, 두께 무게 이런 건 없어요. 벽돌 무게 나타나고 이런 거 안 해요. 규격에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벽돌의 품질 2. 자, 벽돌의 품질적인 측면. 벽돌의 품질에서 자, 벽돌이 유일하게 우수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압축강도예요. 압축강도. 그래서 벽돌은 무슨 강도가 우수하다? 압축강도가 우수합니다. 우수합니다. 벽돌 압축강도예요. 그래서 벽돌은 인장강도나 흰강도는 약해요. 흰강도는 약합니다. 항상 기본을 잡으시고 그래서 좋은 품질이 좋은 벽돌, 벽돌의 품질이 좋은 벽돌이라는 것은 품질이 좋은 벽돌이라는 것은 이것을 나타낸 거야. 무슨 강도는 커야 된다? 압축 강도는 커야 돼. 압축 강도가 크고 흡수율이 적은 벽돌이 좋은 벽돌. 흡수율이 적은 벽돌이 좋은 벽돌이에요. 이것이 좋은 벽돌입니다. 좋은 벽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벽돌은 그래서 알아두실 것이 품질 시험이 그래서 이 보통 벽돌의 품질 시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압축 강도 시험이라고도 하고 강도를 빼고 그냥 압축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압축 시험. 그리고 흡수율 시험을 하게 됩니다. 흡수율 시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품질 테스트를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아마 내게 되면 이걸 아마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벽돌의 강도는 제발 무슨 강도다? 압축 강도다. 벽돌의 강도는 압축 강도입니다. 항상 기억하자. 무슨 강도? 압축 강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벽돌은 그냥 놓고 격파하면 격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격파할 때는 어떻게 격파하셔야 된다? 우리가 배웠 힘 모멘트 이제 모멘트는 파워 곱하기 L 거리라 했죠. 그러니까 벽돌을 최대한 많이 벌려야 돼. 거리를 멀리 하고 맞아? 거리를 멀리 하고 L 거리를 멀리 해야 돼. 그 여기다 파워 힘을 가하는 거야. 힘을 맞아? 그래서 여러분 몸무게로 때려야 돼. 이걸로 때리면 안 되고. 몸무게로 힘을 가해서 탁 때리면 쉽게 파괴되는 거예요. 제가 50kg대도 잘 파괴했는데 지금 70kg대가 더 잘 파괴할 것 같아요. 요거 말만 돼? 무서워하지 말아요. 자, 기왓장 격파 무서워하지 말고 어떻게? 뭘로 때리라? 힘으로 때리는데 힘도 어떤 힘으로 때리라? 몸무게 힘으로 때리세. 모든 몸무게를 어디다 건다? 어깨에 딱 해가.
갖다 떠가지고 쾅 때리면 돼. 그럼 다 부서져. 자, 보시고. 그래서 강호동이는 몸무게로 안 때렸고 손으로 때렸죠? 옛날 강호동 씨 기아장 격파할 때 나왔죠? 아, 못 봤어요? 기아장 10장 격파한 적이 없습니다. 강호동 씨 맞죠? 옛날에 강호동, 얘는 연예인들 기아장 격파 많이 했잖아, 옛날에. 막 그거 보고, 아, 참, 재미있어. 10장을 격파를 못해가지고. 내가 대신 가서 격파해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알면 돼. 육학을 알면 쉬운 거야. 그러면 얘가 어디에 약하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들은 전부 다 이게 약해요. 흰강도하고 인장강도? 이게 약해요. 취약해요. 그렇게 격파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벽돌의 종류가 나와요. 자, 벽돌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거는 열심히 하지 말고요. 종류 외우지 말고요. 자, 그 보통 벽돌이 이겁니다. 흙을 구워서 만든 거예요. 흙으로. 자, 왜 그런가 하면, 시멘트 벽돌의 역사는 얼마 안 됐습니다. 시멘트 벽돌의 역사는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시멘트 벽돌은요, 해봤자 역사가요, 200년도 안 됐어요, 아직. 시멘트가 1824년에 만들어졌어요, 시멘트가. 그러면 아직 더 있어야지. 내년이 2015년이죠? 아직 좀 몇 년 더 있어야지. 9년 정도 있어야지. 200년이래. 그럼 그 이전에 지어진 건 전부 다 흙으로 구워진 벽돌이란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자, 원형 투기장이죠? 콜로세움이죠? 이것도 돌하고 벽돌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돌만 아니에요. 벽돌하고 돌로 지어졌습니다. 맞죠? 아, 저도 안 가봤죠. 영화에 이래 보이잖아. 맞죠? 영화 중에서 그거 뭐죠? 이렇게 공간 이동하는, 있죠? 영화 있었잖아. 아, 영화도 안 보시죠? 자, 그래서. 그래서 그때 보니까, 다 벽돌이네. 벽돌 많더라고. 보니까. 아, 나는 영화 같은 데 보이지만 재료 보고 그래요. 구조 보고. 여러분들 사람만 보죠. 아, 나는 영화 보면 그 주변 배경 보는데 몰라, 직업의 특성이겠죠. 그래서 이제 벽돌의 종류는 신경 외우지 말고 그거 4번만 봐. 내하벽돌. 내하벽돌이 고온의 견디로 제작된 벽돌을 무슨 벽돌? 내하벽돌이라고 해요. 내하벽돌. 근데 이 내하벽돌의 경우는 알아두실 것이 제일 뒤에 봐요. 보일러 내부나 꿀뚝 내부 이런 데 쓰는데, 아니면 저런 데 있죠? 벽난로 이런 데 쓰는데, 그러면 내하벽돌 물축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보세요. 내하벽돌 물축임 안 해요. 얘는 시멘트 모르타로 쌓지 않기 때문에 물축임을 안 해요. 이거는 내하 모르타르나 내하 점토 이런 걸로 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건 물축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 그럼 시멘트 모르타, 일반 모르타로 쌓는데 뭐다? 물축임을 해요. 그래서 붉은 벽돌 있죠? 붉은 벽돌은 물축임 해야 돼요.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하면 돼. 바로 쌓기 전에 물축임 해요. 왠가 하면 붉은 벽돌, 적벽돌은 흙으로 구워서 만들었죠? 맞죠? 흙으로 구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체 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물을 해도, 만지도, 맞죠? 인체 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멘트 벽돌은 물을 뿌리게 되면 어땠습니까? 시멘트 석회 성분이 흘러나오죠? 그럼 인체 해로워요, 안 해로워요? 해로워요. 제가 녹아다 뗐는데, 아이고, 손 다 뺏기지더라고. 아, 인간들이 미리 뿌려놔야 되는데, 그런 게 언제 미리 뿌려놔요? 그날 막 뿌리가 그날 해야 돼. 현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인체 해롭기 때문에 쌓기 직전에는 하면 안 돼. 사전에 해야 돼. 얘는. 이건 쌓기 직전에 물축임 하면 안 돼. 직전에는 물축임 안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건 쌓기 이 직전에는 물축임을 안 합니다. 쌓기 이 직전에는 물축임을 안 해요. 사전에 미리 해놔야 돼요.
이거는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그래요. 시멘트가 절대 친환경 제품이 아니에요. 시멘트가 좋았으면요, 유성분들이 아마 팩을 했을 건데, 맞죠? 흙, 진흙 팩은 해도요, 시멘트 팩 못 봤죠? 나는 시멘트 팩을 보신 분이 있어요? 시멘트요, 발진이 일어나요. 시멘트에다가, 시멘트를 물에 풀어가지고 손가락 담그면 손가락이 뻘겋게 발진이 일어나요. 몸에 진짜 해롭습니다. 그게 지금 살고 계십니다. 콘크리트에. 그래서 친환경 아파트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맨날 친환경이래. 콘크리트 지어가지고. 보시고, 보다! 넘기세요. 자, 58페이지. 모르타르 나오죠? 모르타르. 자, 이겁니다. 아까 시멘트 제품 아까 안 써드렸죠? 자, 시멘트 제품이 시멘트 페이스트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풀입니다. 시멘트 풀. 그리고 모르타르가 있고요. 모르타르. 그리고 뭐가 있는가 하면 콘크리트가 있어요. 콘크리트. 차이점이 그 시멘트 페이스트는 뭐하고 시멘트하고 물만 반죽한 게 이게 시멘트 페이스트입니다. 시멘트 풀. 시멘트 죽이라고 하고 시멘트 죽, 시멘트 풀, 시멘트 페이스트. 그러면 모르타르는 시멘트하고 뭐를 배합, 시멘트와 뭐다? 모래를 배합해서 이걸 모래를 배합해서 뭘로 반죽한다? 물로 반죽한 거. 이게 모르타르입니다. 모래가 들어가야 돼. 얘는. 그리고 콘크리트는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 이 세 가지를 배합을 해서 배합을 해가지고 뭘로 반죽한다? 물로 반죽한 거. 이것이 콘크리트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그럼 이겁니다. 나중에 만약 이것을 갖다가 있죠, 모르타르 이런 걸 갖다 어떤 틈새나 구멍 같은데 주입하게 해서 만드는 재료를 뭐라 한다? 그라우트라케. 오케이? 어떤 구멍 같은데 채워 넣기 위해서. 그러면 보강 블록조에서 예. 블록의 구멍에 채워 넣겠다. 그런 걸 뭐라 한다? 그라우트라케. 채워 넣기 위해서 만드는 걸. 그라우트? 그라우트는 모르타르가 될 수도 있고, 콘크리트가 될 수도 있고, 맞죠? 시멘트 페이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라우트 재료는, 맞죠? 아이고, 넓으면 콘크리트 때려넣으면 될 거고, 맞죠? 구멍이. 맞죠? 아이고, 작은 데다 콘크리트 때려넣으면 안 되죠? 쉽게 이거야. 콧구멍에다가, 땅구멍에다가, 콘크리트 잡아놓으라고 코 째지죠. 맞죠? 자,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이걸 어디다가 뭐다? 채워넣기 해서 구멍이나 이제 공동부 이런 데 채워넣기 한 재료를 다 뭐라 한다? 그라우트입니다. 그럼 그라우트는 하나가 아니에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 있어요. 그라우트는. 자, 보시고. 분위기만 좋으면 내가 강의를 많이 해줘요. 받아들일 자세만 돼 있으면. 근데 가르쳐줘도 계속 공부 안 하면 안 가르쳐주죠. 자, 그래서 해놓으세요. 해놓으시고. 그러면 이걸 나중에 공간이나 틈새를 채우는 재료를 뭐라 한다? 그라우트라케, 그라우치. 자, 그리고, 자, 그러면 모르타르. 그러면 거기에서 이 모르타르는 사실상, 자, 얘가, 자, 접착재료죠? 접착재료입니다. 여기에서는. 벽돌 구조에서는 뭐다? 접착재료인 거야. 맞죠? 여기에서는 접착제라는 거예요. 벽돌에서는. 아이고, 벽돌에서 어디 채워놓고 하는 게 아니죠?
벽돌과 벽돌을 마는 거, 접착하는 접착절입니다. 여기에서 모르타르는. 명심하세요. 벽돌에서는 그라우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접착재료인데, 그러면 얘는 첫째로 이 모르타르는, 그래서 이 알아두실 것이 이 모르타르 이 강도는, 모르타르 강도는 우리가 이 벽돌 강도 이상이 돼야 돼. 벽돌 강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얘가 접착재료라고 했잖아요. 저거하고 같습니다. 벽지는 좋은 거 샀는데 풀이 엉망이야. 붙여놨더니 다음날 다 떨어지더라. 이거 안 되죠? 벽돌 열심히 쌓아놔서 모르타르가 접착력이 안 나와. 발로 뻥 찼던 게 벽이 넘어가. 안 되죠? 그래서 무슨 강도가 커야 된다? 예, 접착제 강도가 커야 돼요. 기억하시고. 그러면 모르타르 강도가 적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힘이 작용하게 되면 모르타르가 딱 크랙이 가요. 그러면 벽이 위험해져요. 벽이 옆에서 힘을 가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절대로 모르타르 강도가 적으면 안 돼요. 근데 현실상은 크랙 가면 다 모르타르 부분이 가요. 왜 그런가 하면 막 비비니까. 맞죠? 제대로 전략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비비는 게 아니고, 맞죠? 그냥 경험에 의해서 비벼요. 저도 내가 비벼졌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비비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또는 있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디 한 술 한 잔에가 막 2차까지 갔으면 다음날 힘이 없겠죠? 대충 비빌 거고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접착재료이기 때문에 이 압축강도보다 압축강도보다 이 부착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접착이 부착강도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왜? 얘는 무슨 재료이기 때문에? 접착재료이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얘는 접착이 기본인 거야. 맞죠? 자기의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맞죠? 저는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맞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부할 자세가 좀 돼 있는 것 같아. 열심히 하세요. 자, 그리고 자 이겁니다. 이 모르타르는 자 이게 모르타르는 시멘트하고 뭐를 쓴 거예요? 모래를 썼어. 모래를 배합해서. 그럼 이 모래는 알아두실 것이 1.2에서 2.5mm 모래를 사용해야 돼. 1.2에서 2.5mm 모래를 사용해야 돼요. 자 이겁니다. 고운 모래를 쓰면 이거보다 입자가 너무 가는 거. 고운 모래 사용하면 크랙이 가요.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운 모래는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막 모래가 필요 없는 거야. 어떤 분이 사막에 모래를 보고 이렇게 야 저걸 다 팔면 돈이 얼마일까? 그러면 사하라 사막 있는 애는 다 떼부자 되게 맞죠? 아니라는 겁니다. 못 씁니다. 사막 모래는. 균열감인데 크랙이 생겨요. 내가 직접 실험해 봤잖아요. 다 뭐 미장해 놨죠. 빠바박 균열감입니다. 시멘트도 곱고 고운 데가 균열가죠. 여러분들도 어디가 제일 먼저 균열가요? 아프면 이 주변 아닙니까? 구강 주변 맞죠? 입술이 제일 곱죠. 입술이 고와요? 뻘따구가 고와요? 그럼 뻘따구가 고와서 뻘따구로 키스했을 건데 맞죠? 그래서 자, 이 모래 사용한다. 요거 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세 가지. 아, 그 배합비 몇 대 몇 이런 거 외우지 말고 몇 대 몇 잘하는 사람은 저 허참 씨가 옛날 잘했죠. 그래서 우리 전 몇 대 몇 이거 안 내. 농담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냅니다. 몇 대 몇 그거 외우려면 실무를 위해서 외워놔. 몇 대 몇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줄눈 나오죠? 줄눈. 줄눈은 재료와 재료 사이를 줄눈이라케. 재료와 재료 사이를 줄눈이라케. 재료와 재료 사이. 원래 재료와 재료 사이를 줄눈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 있으니, 그죠?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모르타르 있죠? 모르타르 부분이 줄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표준은 10mm를 표준으로 모든 것을 잡습니다. 그런데 줄눈이 막힌 줄눈, 통줄눈, 치장 줄눈, 그리고 넘겨보세요. 60페이지 뭐 있다? 신축 줄눈이죠? 그러면 신축 줄눈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이게 13회인가? 거디 냈을 건데. 신축 줄눈. 신축 줄눈은 쉽게 이겁니다. 얘는 저겁니다. 균열 방지 목적으로 두는 것이 신축 줄눈. 이건 다른 재료, 쓰는 거예요. 얘는. 이거는 일반 다른 재료 쓴 거야. 모르타르가 줄눈이 아니에요. 얘는. 신축 줄눈은. 신축 줄눈은 모르타르가 줄눈 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별도의 재료를 써서 탄력성 있는 재료를 써서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신축 줄눈은 저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사람으로 보면 이거 기억하면 돼요. 이거 관절. 관절이 무엇이다? 신축 줄눈이에요. 관절. 명심하세요. 관절 개념을 기억하시면 돼요. 신축 줄눈은 균열 방지 목적. 그래서 탄력성 있는 재료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요 관절 부분은 뼈가 연골이죠. 그것처럼 이 탄력성 있는 재료 별도의. 그럼 벽돌이, 여러분들 벽돌이 탄력성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타르 탄력성 없죠? 별도의 재료를 써가 신축 줄눈이에요. 그런데 단독주택 질 때요 안 써. 집 장사들 집을 지어가지고 안 씁니다. 제가 따라다녀 봤는데 옛날에, 몰라 지금은 하는지. 옛날에 제가 따라다닐 때는 안 써. 그냥 조적공대 조적 그냥 다 끝내 그냥.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3번에 보면 치장줄눈 나오죠. 요거 좀 공부합시다. 치장줄눈을. 치장줄눈. 그래서 의장적 효과로 해서 하는 게 쉽게 줄눈이 보이는 줄눈이에요. 이거는 눈에 뭐다? 보이는 줄눈이 치장줄눈이에요. 사람도 보이는데 치장하죠. 안 보이는데 치장은 절대 안 하잖아. 오늘 발바닥에다 나는 치장을 많이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어디에? 요 보이는데 줄을 꺾고 하죠? 요와 같이 이 치장줄눈. 근데 치장줄눈은 거기서 2번 책까지 치장줄눈 할 경우는 줄눈 모르다 굳기 전에 줄눈 파기 꼭 책까지 굳기 전에 줄눈 파기를 해야 돼. 꼭 책까지요. 굳기 전에 줄눈 파기를 하셔야 돼. 굳기 전에. 굳기 전에 줄눈 파기를 한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굳기 전에 해야 돼. 굳으면 안 돼요. 그러면 벽돌 쌓기 직후에 줄눈 파기 한다 이거에 써놓으세요. 벽돌 쌓기 직후에. 벽돌 쌓기 직후에 우리가 그러면 혹시 이래만 틀려요. 벽돌 쌓은 후 뭐 얼마가 경과된 후에 이래내면 틀려요. 하루가 경계된 후에 또는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벽돌 쌓기 직후에 바로 파야 돼요. 왠가 굳으면 안 파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이겁니다. 그럼 치장줄눈을 할 때, 자 이거면 치장줄눈은 시멘트 벽돌은 치장줄눈 안 합니다. 쉽게 이게 치장줄눈입니다. 타일. 집에 가서 욕실에 가서 타일을 보면 줄눈이 보이죠? 맞죠? 그것이 바로 치장줄눈이에요. 자 그리고 붉은 벽돌 집을 보세요. 붉은 벽돌, 벽돌 보이죠? 벽돌과 벽돌 사이가 보이죠? 그것이 무슨 줄눈? 치장줄눈이에요. 그럼 치장은 본바탕에 추가로 해야 되죠? 에이, 민낯은 치장 안 한 거잖아. 맞죠? 오늘 민낯으로 오신 분. 나는 아무것도 안 발랐다. 없네. 아, 저도 오늘 스킨 발랐습니다. 아, 제가 집에 오래전에 사놓은 게 있어요. 할수시팔. 진짜 오래된 건 버렸고. 그거 발랐다고 얼굴 확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제가 얼굴이 확 일어났죠? 그거 버렸어.
아, 그거 모르고, 아, 아침에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7시 15분 열차 타야 되는데, 6시 30분 넘게 일어나가지고, 40분 일어나가, 할수 없이 팍 쉬고, 팍 바른다 바른다, 엉뚱한 걸 발라가. 그래서 치장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간략히 이야기해 자고 옵니다. 모르다가 벽돌이 눌러지면 미치멋대로 티티 나오거든. 그럼 어떻게? 파. 줄눈 파기를 해요. 파. 파고 나서 여기다가, 근데 이 붉은 벽돌 집은 약간 검은색 톤이 나죠? 거기 카본 블랙을 넣어서 그래요. 모르타르에 카본 블랙이라는 시커먼 물질이 있어요. 카본 블랙을 넣어가지고 여기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봐요. 1번에 무슨 줄눈? 빗줄눈 나오죠? 종류. 종류 보시면. 넘겨서. 60페이지. 1번. 나오죠? 1번에 보시면. 빗줄눈 나오죠? 빛은 우리가 빛방향을 빗줄눈이라고, 빛입니다. 빛, 빛방향으로 생겨. 자, 요거는 고다 써놓으세요. 생긴, 뭐다? 형상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 생긴 형상에 따라서 줄눈 명칭이 부여된 거예요. 생긴 형상. 그러면 이거죠. 이렇게 비입사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했다. 이게 무슨 줄눈? 빗줄눈. 이게 빗줄눈이에요. 1번이. 근데 이 빗줄눈은 고다고 써놨죠? 구조적 방습상, 방습, 가장 유리한 줄눈이 뭐다? 빗줄눈이에요. 요건 알아두시고. 자, 요거죠. 빗물이 흘러내려다가 똑 떨어져 밑으로 떨어지잖아. 맞죠? 아닙니까? 똑똑 떨어지죠. 그래서 빗줄눈. 근데 3번 봐. 3번에 뭐야? 읍빗. 그럼 읍빗은 이게 읍빗이야. 반대로. 자, 이 벽, 요, 요거 붉은 벽돌 표시한 거 내가. 여기 X, 요 붉은 벽돌 있는데. 여기다 이제 줄눈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줄눈을 이렇게 하면 이게 읍빗이야. 이렇게 하면. 그럼 빗물이 타고 들어와 버려, 맞죠? 그래서 이제 턱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이죠? 흘러내리겠죠? 여기서 흘러내려와도. 아, 턱 하면 대표적인, 아시죠? 옛날에 영부인 있잖아. 자자 들어가시는 분. 맞죠? 아, 그 집안 저거 유전이더라고, 이 턱이. 저는 동생분을 봤는데, 똑같더라고. 그럼 그분들은 안 흘러들어가지만 여기 살이 많이 쪘어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럼 요 흘러내리면 다 타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겁니다. 처마 끝에 보면 아파트 주동 출입구에 보시면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나왔어요. 홈을 이렇게 파놨어. 1층에 주동 출입구. 아니, 농담 아니야. 앞에 보면 쫙 돌아가면서 홈이 다 파져 있어요. 이게 물 끊기 홈이야. 물이 흘러내려오다 똑 떨어지라고. 이 타고드가 표면 장력에 의해서 타고 흘러 표면 장력에 의해서 물은 표면에 표면 장력이라고 해 타고 흐른 것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해서 물끊기 홈에 놨어. 그래서 물끊기 턱을 둔 거야. 그래서 우리도 턱이 있는 거야. 턱이 없으면 이제 타고 흘러가는 거야. 요새 턱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아, 요새 턱이 없어지고 있잖아. 전부 다 깎고 맞죠? 안 씻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 2번 봐요. 2번이 무슨 줄눈? 평줄눈 하죠. 이 평줄눈의 개념, 평줄눈. 그럼 평줄눈은 이게 평줄눈이에요. 평줄눈은. 자, 평줄눈은 평평하게 한 거예요. 이게 평줄눈입니다. 이게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줄눈 한 거예요. 자, 벽돌이 있을 때 이렇게 한게 2번의 평줄눈. 자,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한다 나오죠? 왜냐면 얘가 시공이 쉬우니까 시공이 용이에요. 평줄눈이. 이게 평줄눈이 생긴 모양이다. 근데 아니 이래야지 평줄눈 같은 아닙니다. 평줄눈 이게 평줄눈이에요. 평줄눈 이거고 이래 된 거는 이거는 민줄눈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요 표면하고 똑같이 한거 있죠? 이거는 민줄눈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민줄눈. 아, 그래서 우리 사람도 이거죠. 허리가 없어. 똑같으면 맞아요? 일자이죠? 여기 민줄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평범한 사람은 허리가 좀 더 가야지 평범하죠? 보통은. 맞죠? 어. 여기 좀 더 가야 돼. 좀 더 간 게 평균이네. 여기 미죠. 그러면 생긴 형상에 따라 다 분류한 거예요. 자, 보시고. 그래서 그 특히 1번하고 2번은 조금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치장줄눈의 종류가 아닌 것 하면 바로 무엇이 된다? 이 신축줄눈이나 아니면 그 앞에 보세요. 페이지 58페이지 막힌 줄눈이나 통줄눈 가지고 낼 수 있어요. 그 막힌 줄눈하고 통줄눈은 이걸 기준 잡았습니다. 세로줄눈. 세로줄눈을 어떻게 처리해 주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그러면 거기 막힌 줄눈부터 보시면 이 막힌 줄눈은 이것을 막힌 줄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로줄눈이 무엇이 된다? 1. 직선상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세로줄눈을 노란색으로 꺾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일직선상이 안 되게 해준 이것을 무슨 줄눈이라고 한다? 막힌 줄눈이라고 해요. 막힌 줄눈 개념은 이겁니다. 막힌 줄눈은 세로줄눈이 지금 노란색으로 끊어서 일직선상이 아닌 줄눈 이것을 막힌 줄눈이라고 해요. 막힌 줄눈 하면 여기 하중이 떨어지면 하중이 첫 번은 하나의 벽돌이 맞죠. 밑으로서 피라미드 형태로 넓어지는 거예요. 이래야지 붕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막힌 줄눈의 목적은, 시공 목적은 바로 하중. 그러면 내부에는 응력이 생기겠죠. 벽돌 내부에 생기는 응력이고 하중을 분산을 목적으로 하죠. 하중 분산을 목적으로 해요. 하중을 분산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중 분산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됐고. 그러면 벽돌벽은 무슨 줄로 시공해야 된다? 바로 막힌 줄로 시공해야 돼. 벽돌벽은. 명심하세요. 벽돌벽은 무슨 줄로 시공한다? 막힌 줄로 시공해야 돼요. 그런데 통줄눈은 이 설계상 주어져야 돼. 통줄눈. 통줄눈은 이게 통줄눈입니다. 통줄눈은. 자, 통줄눈 개념은, 자, 이것이 세로줄눈이 뭐가 된다? 일직선상인 거야. 세로줄눈이 일직선상이 된 게 이게 통입니다. 통은 하중집중현상을 가져와요. 하중집중현상을 가져와 버립니다. 하중집중. 그래서 얘는 하중이 집중돼요. 그러면 하중이 받는 데는 이 줄눈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줄눈 대표적인데 타일이야. 타일. 오늘 욕실에 가서 타일을 바라보세요. 집에 타일을 바라보면 일직선상으로 쭉 돼 있죠? 왜? 타일은 하중을 분담하기 위해서 붙인 게 아니죠. 타일은 보통 미간상이나 또는 방수상 붙였죠? 그래서 얘는 통줄눈 해도 관계없는 게. 그리고 사실 통줄눈 해야지 공사하기 쉽죠? 에 딱딱 맞춰야지 공사 쉽지. 이랬다 막 옆에 잘라야 되고 정신없어. 맞죠? 그래서 통줄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중을 받는 데는 거의 통줄눈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특별한 보강이 있을 때 빼고는 안 합니다. 그래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넘겨서. 그래서 특히 막힌 줄눈하고 치장 줄눈을 좀 중점적으로 보세요. 막힌 줄눈하고 뭐하고 치장 줄눈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놓으세요. 그리고 61페이지 자, 이 벽돌 쌓기법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